말씀드린 순간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테란과 프로토스의 경기입니다. 박성균 선수와 변현재 선수의 경기, 단장의 능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액션 느털님과 함께하고 있는 KCM 종족 제강전 시즌3 4주차 올킬 누적 상금이 현재 6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테란 진영과 저그 진영에서 한 명씩 킬을 당한 상황입니다. 네, 변현재 선수라면은 프로브가 지금 이제 나오는 프로브가 바로 달릴 것 같거든요. 네, 상대방을 또? 가만히 냅둬를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네. 지금쯤 프로브가 바로 뛰쳐나가서 뭐 전진 게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가스러시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못 참는 선수군요. 뭔가 게임을 굉장히 바쁘게 바쁘게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견제면 견제, 뭐 싸움이면 싸움,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견제 멀티, 싸움 멀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쉬지 않고 플레이해주는 선수고. 좋아요. 아, 일단 이 서치는 가스러시 서치네요. 예. 네, 테란을 가스러시를 하겠다. 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파이터 예, 말씀하시죠. 박성균 선수는 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변현재가 2인용 맵을 선택을 해서 그럼 프로브가 오겠구나.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많이 하는데. 자, 일단은 서플 먼저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변현재 선수가 타이밍이 진짜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애매한 게 전진 게이트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게스러시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지금 시간에 왔거든요. 예. 게스 쪽으로 콜을 들이댑니까? 프로그램? 이러면 게스러시죠. 게스러시죠. 충분히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쨌든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테란 입장에서는 저 순간에 생각이 두 개입니다. 이 서치가 게이트 서치면 게이트를 짓고 온 서치인지 아니면 순전히 이제 가스러시를 하기 위한 서치인지. 그래서 눈치로 이제 뭐 가스러시인 것 같다 싶을 때는 선 리파이널리를 짓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전하게 선 게이트의 생각을 배제하지 않고 베럭스를 먼저 지었죠. 네. 가스러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상. 네, 변현희 예. 선수는 이렇게 돼버리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원베럭이고 투베럭이 아니기 때문에 질럿을 생산해주면서 질럿 더블. 네, 질럿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주고 앞마당을 가져가 버리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졸졸졸졸 쫓아와야 되거든요. 예. 또 테란에게 주도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현재의 가장 좋은 판단은 질럿 더블입니다. 네. 여골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골킬에 대한 조건은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종족에서 나 혼자 남았고 나머지 두 종족 가운데 한 종족, 적어도 한 종족은 전원 살아있어야 됩니다. 변현재 선수는 질럿을 계속해서 생산해주면서 테란에게 그냥 괴롭힘만 주면 돼요. 예, 테란도 이제 앞마당을 따라갈 거거든요. 예. 대신 테란은 벙커도 지어야 되고 마린이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진 안에 있는 가스를 늦게 부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스가 늦게 부서지게끔 질럿 압박을 통해서 테란에게 괴롭힘을 줘야 돼요. 네. 자, 그래도 이 SCB 움직임 통해서 게이트 더블인데 넥서스 좀 늦추면서 질럿 움직임도 조금 이제 본인이 끌고 다녔기 때문에 예. 그나마 전태규 회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질럿이 바로 달리면서 앞마당 괴롭히고요. 본진의 가스 늦게 깨게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말리게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나마 테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많이 따라가고 있네요. 네. 자, 여골킬이 가능한 종족은요. 지금 프로토스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테란이나 저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박성균 선수 앞마당에 벙커가 지금 그쵸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질럿에 피해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선수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박성균 선수가 자, 말이죠. 네, 박성균 선수가 지금 벙커를 좀 늦게 지어가지고 질럿에 지금 안 봐도 될 피해를 보고 있고요. 프로브가 처리. 자, 이거는 이 장면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손해거든요. 테라는 지금 테란도 앞마당 커맨드를 와. 계속 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란이 앞마당 커맨드를 짓고 있는 거 SCB 예. 찍어 죽였고요. 마린은 저렇게 많이 뽑아봤자 쓸데가 없어요. 나중 가면 예, 쓸데가 없는데 마린들이 질러대에게 소문을 대버려서 마린도 계속해서 찍어줘야 되고 예.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진 건 프로토스입니다. 예, 확장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일단은 마린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마린을 또 찍은 것도 일단 자원적인 낭비고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근데 미네랄은 좀 남습니다. 가스가 늦었기 때문에 팩토리 타이밍이 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네랄은 좀 남아서 테란도 예.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어떤 대신에 결과물로 벙커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테란은?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야. 테란도 예, 그나마 지금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4파 중에 4파네요. 11시에 파일럿 짓고 있잖아요. 네, 저거는 전진 로보틱스를 네. 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테란은 앞마당도 신경을 써야 되고 게스가 늦게 올라가서 테크트리가 느리기 때문에 앞마당에 질렀더라고. 위에서 리버 떨어지면 또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렇죠. 자, 약간의 지금 끊김 현상이 있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변현재가 확실히 게임을 재밌게 하기는 해요. 아, 네. 남들과는 똑같이 안 하고 초반부터 찌르기 그리고 그 이에 이은 이제 콤보로 뭐 전진 로보틱스 같이 네. 참 게임 재밌게 합니다. 네.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스러시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대가 배더빈 것까지 봤고요. 마린도 일부 줄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선택한 빌드 같은데 네. 지금 괜히 만났어요. 12시 쪽에서. 박성균 선수가 이 지역을 11시 지역을 체크를 합니다. 12시 앞쪽에서 마주치면서 로보틱스 퍼실리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프로브가 이 타이밍에 11시에서 나... 어허, 나올 왜 나와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에이 들켰네. 취소했나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변현주 선수는 어차피 리버 방어할 거니까 저기서 전진 옵저버 예. 예, 빠른 정찰을 하고 빠른 트리플 예, 이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예. 리버 가봤자 방어 다 되어 있을 거고 박성균 선수는 오히려 본 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저거 보게 되면은 무조건 리버 방어 해야 되거든요. 아, 레이스 일단 스타포트 올렸어요. 네, 예, 변현주 선수는 리버를 뽑을 것처럼 하면서 에이 어차피 걸린 거 저기서 전진 옵저버 예. 그리고 나는 빠른 트리플 너 한번 말려봐라. 네. 바로 지금 전략을 수정한 거, 네,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난 옵저버인데.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리버 찍으면은 테란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테란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터렛을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제를 했다가 와버리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고. 여러모로 그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헷갈리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고민이 많은. 자 네. 그래도 SCB가 다시 한번 변현재 선수의 본진을 체크를 합니다. 네, 전략 시뮬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방의 전략 빨리 보면 좋죠. 네. 네. 상대방 기지에 전진 옵저버. 그렇죠. 로보틱스의 위치 자체가 흐물흐물. 지금 안전한 위치이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부서질 일도 좀 없어요. 드랍십으로 와서 뭐 탱크가 강제로 파일런을 부시기 전까지는 옵저버 뽑을 만큼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응응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저버는 변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윤하결 게임 연출이에요. 네, 일단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드랍십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 나왔죠. 예, 같은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이거는 네, 조금 아쉬운 실수고요. 이건 괜히 그러니까 이 프로브 거의 약 한 17-18마리가 괜히 지금 잡힌 거나 다름없는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놀고 있네요. 저 자 벌써 두 개 예. 데미지 좀 있는데요. 예, 예, 프로브디 오늘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아, 기차놀이 하네. 진짜. 그럴 때가 아닌데. 네, 지금 본진에 들어온 저 벌처보다 더 급한 그렇죠. 게 지금 한시 지형이거든요. 얘네들, 기차놀이 하는 애들. 이거 계속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맞네요. 예, 이제 맞네요. 이건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자원이 모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프로브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 돈이 이렇게 안 모이지? 혹은 왜 이렇게 프로브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낚시! 지금 박성균 선수도 기분이 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드랍십을 통해서 니 기지에 있는 대놓고 스타게이트를 올려? 탱크까지. 탱크까지 독사 뭉치면 안 돼요. 뭉치면 프로브 어디로 가 이렇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크죠. 가뒀어요. 프로브를 가뒀습니다. 와 독사 센스. 아이고야
아, 변현진 선수가 지금 말렸네요. 안반될 피해를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완전히 불쾌하죠? 네, 지금 프로브 피해도 피해인데, 돈을 못 캔 게, 미네랄을 못 캔 게 계속 누적이 많이 됐거든요. 박성균 선수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현진 선수를 공략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박성균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것은, 크로토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게이트도 봤고요. 심지어 사이버네티코 돌아가는 것까지도 아마 확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드랍시 한 대 분량으로, 그렇죠, 이 재미를, 네, 한 대 분량으로 프로브 정말 많이 잡아주고 상대 태클까지 다 보고. 네, 배현재 네. 선수가 화났네요. 화났죠. 너 드랍시 한 번만 더 와봐. 지금 커세오로 드랍시 격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두 대요. 네, 두 대. 드랍시 격추하러 다닐 거예요. 커세오가 한 번만 더 와봐라, 이런 지금 움직임인데. 아, 이거 봤어요, 없죠? 네, 이제 이러면 커져 출동하죠, 드랍시. 자, 드랍시 분격이요. 아이구야, 네. 한대. 일단 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시 쪽에 드랍시 또 떨어졌다면 파일런으로 또 본인 입구 막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데미지를 많이 볼 수 있었죠. 네. 자, 어쨌든간 소수 드랍시 견제로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공이로 끝나있는 거세어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드랍시 등장. 내려놓고. 자, 지금 프로토스의 캐리어 업그레이드가 벌써 공이로 끝났고요. 너무 빠르거든요. 예. 지금 캐리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이럽이 끝나있고, 저렇게 돼버리면 캐리어가 나왔을 때 공이엽. 그리고 캐리어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 박성균 선수. 이거 무시 못합니다. 예. 일단 박성균 선수의 어떤 테마는 앞마당에서 이제 6팩토리까지 올리고 예. 업그레이드에 먼저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멀티를 지어주는 상황인데 예. 캐리어를 상대로 무리하게 타이밍 러시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업그레이드 좋은 어떤 이 골리앗을 바탕으로 상대를 해주겠다. 그리고 단전의 행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2인용 맵이다 보니까 맵이 좁습니다. 네, 멀티를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한정적이라서 예. 결국 그 후반까지 갔을 때 테란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반을 긋는 싸움이 되면은 예. 괜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경기를 진행할 생각이 같네요. 자, 드랍실 직항로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골리앗들이 뽑히기 시작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단장의 능선만큼 캐리어가 쌓이면 안 되는 맵은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단장의 능선 캐리어가 쌓였다 예. 그러면 언덕을 끼고 센터 싸움을 해주면서 테란 본진을 치고 다시 테란이 치고 나오면 그걸 또 싸먹는 플레이가 너무 자유스럽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언덕이 와. 있는 맵들은 캐리어가 많이 쌓이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캐리어가 잘 쌓이고 있어요. 자, 8킬까지 찍고 있는 순식간에 CG탱크입니다. 박성균 선수가 정말 드랍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들이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플레이거든요. 예. 네, 손이 많이 가는 플레이인데 꾸준하게 하면서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고요. 이 변경도 사실은 프로토스가 손쉽게 잡아줘야 되는 변경인데 예. 네, 드라군도 계속 줄여주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지상군을 잡히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지상군을 잃게 되면 이런 한 방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거든요. 지금 추가 병력은 계속 골리앗 찍으면서 예. 이제 곧 업그레이드도 아마 2럽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입구가 막혀있는 상황이고 캐리어는 두 마리가 지금 두 대가 인터셉터를 폴폴 날리고 있어요. 지상군 어떡하죠? 지상군? 네, 지상군을 잃게 되면은 네. 네, 막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드라군과 캐리어만으로 막아야 되는데 단장의 능선은 언덕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끌 수 있거든요. 시간을 끌다가 공 2업된 4캐리어가 쌓여있다. 그럼 방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이기 때문에 캐리어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12시를 경유해서 일단은 동진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메카닉 병력입니다.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전세계 회설 말씀대로 네. 변수는 공 2업이 되는 이제 캐리어거든요. 예. 캐리어의 공업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테란도 방어 업그레이드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방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메카닉 병력들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이대로 시간이 더 흘러버리고 캐리어의 공업과 방업이 두 단계 이상 차이 난다. 네. 메카닉 병력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지금 지상군이 많아요. 박성균 선수가 그런데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예. 어쨌든 간에 프로토스는 지상군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캐리어 그 단독 행동으로는 이 병력을 예.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밑에서 탱크가 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리어는 골리앗 하나하나씩 찍어서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자, 탱크를 찍어주고 있는 골리앗 캐리어긴 합니다. 이 럽이 곧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테란. 야,
지금 네, 박경규 이제... 선수가 진짜 지금 타이밍 잘 치고 들어왔거든요. 예. 여기서 넥서스 정도까지는 깨줘야지만 네, 지금 타이밍을 잡고 네, 효과가 있는 거고 어, 교현주 선수도 저 밑에 드라곤들이 많이 있는데 저거 드라곤들 올라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올라옵니다. 자, 그 그렇죠. 과정에 건물을 거쳐야 되는 변현재 선수. 자 길게 늘어서 있고 공이 더 끝난 상태 지상군 변현지 선수는 일단 이거 막아내고 계속해서 캐리어를 쌓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 캐리어가 쌓여야만 결국은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 아 캐리어한테 터졌고요. 근데 양방향에서 오, 캐리어 두 스캔. 야 이건 좋아요. 캐리어가 지금 계속 쌓여야 되는데 캐리어가 못 쌓이게 하면서 정신없이 계속 공격을 밀어붙고 예. 있다 박성균. 지상으로 밀고 있어요 박성균 선수. 이게 어 캐리어 캐리어 인터셉터가 없어요. 인터셉터가 없습니다. 예. 아, 변현재 선수가 예. 캐리어 관리만 잘했다면 지금 6대거든요. 야, 공이 없는 캐리어가 6대라 그렇게 못할 화력이 아닌데 캐리어가 지금 4대나 잡혔습니다. 아, 이러면은 캐리어를 지금 막 뽑은 것과 다를 거 없거든요. 예. 아, 변현재 선수 경기는 초반은 좋았지만 중반에 드랍십에 흔들리고 캐리어를 이렇게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경기가 아 많이 흔들어버렸네요. 네. 네. 결과론적으로 한시를 내주더라도 캐리어는 잡히면 안 됐습니다. 캐리어를 어떻게든 모으는 식으로 경기에 이제 테마를 가져갔기 예. 때문에 모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많은 데미지를 입은 거고요. 예.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3위까지 아마 찍어놓고 캐리어 숫자 많이 줄어났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캐리어를 줄였다면 벌처를 예. 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캐리어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캐리어의 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리어만 진짜 많이 모았다면 6대였는데 지금 캐리어 2대 이렇게 되면 5시 멀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어, 박성균 선수는 6시에 있는 병력 한번 잡아주고 나서 멀티를 먹으면서 움직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방금 전에 SB가 캐논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박성균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들이 상당히 예. 많아서 예. 지금 뭐 마음 급한 쪽은 변현재 선수입니다. 뭔가 견제를 좀 더 하고 싶고 상대의 병력을 좀 줄여주고 싶고 혹은 네 번째 멀티를 어디 쪽에 먹는지가 계속 궁금한데 지금 보시면 자원적으로 아까부터 누적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네. 없죠 사실. 프로브 기차놀이부터 이제 좀 그 스노우볼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도 프로브가 많진 않다라는 걸 집어 네. 집어주고 있는 윤하결 게임 연출이거든요. 네, 그냥 박성균 선수는 네.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서 나가면 돼요. 캐리어가 많이 있다면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예. 캐리어가 두 대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숫자거든요. 그렇지 않죠. 인터셉터가 나오는 순간 죽을 겁니다. 아마 돌려 수가 워낙 많아서. 예. 업도 착실히 돌려주고 있어요. 이 러브 그대로 유지된 상태고요. 다시 한번 아래쪽을 이용해서 다너씨를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칸으로 변신합니다. 테란전에 아칸이 나왔다는 거는 아칸은 패배의 그렇죠. 상징이에요. 네. 네. 돈 다 떨어졌다를 네. 이제 보여주는 짓이죠. 테란전 패배의 상징 아칸. 자 다너씨는 또 풍전등화가 됩니다. 탱크와 함께 움직이는 골리앗들 접근을 못하고 있는 질럿들. 이 멀티는 이제 더 이상 변현재 선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사실상 5시는 프로보도 별로 안 붙어 있어가지고 예. 예, 뭐 큰 멀티도 아닙니다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 변현재 선수는 지킬 수가 없고 이제 유닛 숫자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예, 뭐 시네마틱 보면 저 아칸도 진짜 폼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소용이 예. 없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네. 박성균 선수의 마지막 러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지지가 그 전에 나오고 맙니다. 자 박성균 선수가 변현재 선수를 킬을 하면서 일단은 모든 종족의 한 선수씩 다 킬이 됐습니다.